그거를 갖다가 지가 또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겠다고 막 쪼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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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인 다음 입에서 딱 하나하나씩 막 넣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썬더이 대표입니다. 1번, 2번, 3번, 네! 4번, 5번, 왈왈! 무슨 번호냐고요? 아이 셋, 반려견 두 마리,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편하게 순번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대박! 쉽고 편하고 좋은데요? 총 7가족이 살고 계시는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앞베란다에 책과 장난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방에도 물건이 황금 있지요. 바구니를 통한 분류 정리 정돈 방법으로 아이들 옷이 수납되어 있고요.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리빙박스는 어쩔 수 없는 필수템이죠. 지금도 충분히 자라고 계십니다. 워킹맘의 아이가 셋, 반려견 두 마리, 그리고 어느 댁에나 계시는 가장 큰 아들 까지 물건 몇 개로 정하는 삶이 아닌 이 가족의 최소한 심플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썬더이 대표가 제안하는 물건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 미니멀 라이프 시작 가능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베란다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공감하시죠? 더 이상 아이들 물건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 들고 나온 앞베란다입니다. 허나 추운 겨울엔 그림의 떡이고요. 또 생각해보시면 가족 구성원에는 강아지 두 마리도 있습니다. 요 녀석들 공간도 있어야 되지요. 책장, 책, 장난감들은 실내로 보내고 반려견의 물건들만 그리고 운동기구들만 여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 교구장 하나, 강아지 물품 수납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바구니 없어도 가능합니다. 튼튼한 상자, 냄새에 배인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선물 받았던 이렇게 예쁜 상자 모두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존 아이들 방에 딸려있는 뒷베란다부터 보시겠습니다. 뒷베란다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놓는 거 맞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선풍기, 교자상, 네, 이런 거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댁에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 물건이 많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요. 아이들 방과 연결된 이곳 베란다에는 장난감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본 앞베란다에 있는 가구와 물건 중 장난감 품목만 베란다에 배치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뒷베란다에 연결된 팬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필품, 엄마 취미용품 이것저것 뒤섞여 창고 같았던 곳을 아이들의 보물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거실, 앞베란다 등등 자리를 못 정하고 배회하던 우리 아이들의 모든 물건들도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장난감은 장난감끼리, 문구는 문구끼리, 새 학용품은 또 그들끼리, 교구, 보드게임도 짝을 만났습니다. 같은 종류의 용품들끼리 분류해 놓으면 이렇게 원하는 품목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이곳은 엄마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많을 때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사주다 보니, 선물 받다 보니, 아이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쟁여놓다 보니, 게다가 여기저기서 물려주다 보니 너무 많은 우리 아이들의 물건입니다. 계절마다 아이들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또 연령에 맞게 엄마가 보물창고에서 조금씩 공개하면 흥미도 업, 물건의 가치도 업, 엄마 기분은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라논. 저 썬더 이 대표 유아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 10년 있었고요. 유아교육기관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2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그 어느 회사보다 아이방 컨설팅 전문적으로 해드립니다. 정리 정도 못하는 우리 아이 바른 습관 만들 수 있는 아이방 만들어주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입니다. 대박! 아이방입니다. 교구장 그리고 장난감들은 앞서 보여드린 뒷베란다로 가고 이 공간은 보시다시피 완벽한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휑했던 노란 벽지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책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리 습관 그과에 거 길러주면 됩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에 자리를 정해주고 이곳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바구니 바구니마다 물건을 자리를 정해주는 거, 그래가 막 네임택 붙여주는 거, 꼼꼼한 부모 그리고 아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님처럼 워킹맘에 아이 셋의 반려견까지 꼼꼼한 성격도 이 상황에서는 털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털털해져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작게 분류하지 마시고요. 뒷베란다에는 장난감, 아이 방 책장엔 책을 두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편하고 아이 역시 충분히 정리 습관 기를 수 있습니다. 그거면 끝! 진짜!
붙박이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입는 옷으로 1, 2, 3 분류해서 정리정돈했습니다. 선반을 우리 아이들이 옷 작잖아요.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한 칸을 없애고 봉을 달아서 아이들도 쉽게 찾아 꺼낼 수 있도록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는 첫 번째는 1번 거, 두 번째는 2번 거, 세 번째는 당연히 3번 거. 첫 번째 칸에는 팬티, 두 번째에는 내복, 세 번째에는 양말. 저희에겐 손에 익어가지고 이 방법들이, 사진에서 보는 방법들이 편한 방법이지만 팬티, 내복, 양말 이렇게 줄 맞추어 안겨워도 됩니다. 그전 방식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대신 꼭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아이 정리 습관,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이 어린이집 다녀와가지고 이모들이 자기 방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집에 또 떡을 고객님이 해놓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지가 또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겠다고 막 조말딱 끓인 다음 입에서 딱 하나하나씩 막 넣어주더라고요. 해피하면서도 좀 그랬다잉. 여기서 궁금한 한 가지, 아이들 방 팬트리에 가득 있던 엄마 취미용품 털실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서재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참 이쁘지만 같은 엄마를 공감하고 더 챙기는 공간 크리에이터들입니다. 피아노, 신혼 때 쓰던 2인용 식탁, 컴퓨터, 책상 모두 재배치를 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같은 힐링 공간이지만 겹치지 않게 철저하게 분리. 한 공간 아니지만 두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왼쪽에는 아빠, 오른쪽에는 엄마. 그리고 서재방 뒷베란다를 엄마의 취미생활 공간으로 대변신! 운동기구는 앞베란다로 보내고 전자레인지대와 같은 여기저기 남아두는 가구들을 제가 모아 엄마의 취미생활용품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찾기 쉽게끔 분류 좀 작기는 해요. 좀 춥기도 해요. 하지만 뭐 들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면 되니까. 정말 친정언니 같은 마음으로 살뜰히 엄마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입니다. 방들이 역할을 찾았고 역할에 맞는 가구, 가전, 물건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으니 거실은 이렇게 환해질 수밖에요. 환한 것 같다가도 포근한 이 느낌은 뭐지? 방문 견적 시 포근한 느낌을 위해서 커튼 달기를 권유했었습니다. 작업 전에 저희가 미리 이 집에 어울리는 커튼을 구입, 포근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주방입니다. 견적 보러 갔을 당시 고객님이 원하셨던 것 중 하나입니다. 주방 상판 위에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쓰지 않는 것은 버리거나 나눔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쓸 것만 수납합니다. 애착가는 플라스틱 용품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럼 비우세요. 비우지 않는 정리정돈은 불가능합니다. 애착을 버리면 애정이 생깁니다. 물건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많은 식기 주방 용품이 필요하다고요? 잘 생각해보시면 맨날 쓰는 거 쓰고 안 쓰는 건 안 쓰게 됩니다. 우리 애 소풍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김밥 재료도 사고 음료수, 과자 등등 막 이런 거 막 담지요. 희한하게 이쁜 도시락 포크 이런 거 자꾸 사게 됩니다. 희한하지요. 막 여기 알고서 막 리본까지. 물건 많이 사지 않기로 소문한 썬더 이 대표지만 우리 애들 건 또 다르더라고요. 유치원 때 쓰던 뽀로로 도시락 물통 초등학교 들고 가면 아가야라고 놀림받습니다. 게다가 같은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 고학년 다 달라집니다. 그럼 첫째가 쓰던 뽀로로 도시락 셋째 물려줘야 하니 놔둬야 한다고요? 셋째도 개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아기 상어가 대세입니다. 세탁기 주변엔 단련된 세제들이나 청소용품을 두면 좋습니다. 우리 집 공간 컨설팅 뭐든 또 부러지게 하는 거 아시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뿐만 아니라 침대, 소파 등 가구까지 전문 기사님이 계셔서 홈케어 가능하다는 거. 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뭐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청소도 말끔히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고객님도 모두 다 말끔한 줄 알았죠. 하지만 열어보았더니 대박. 오메야 진짜 오메야. 우리 아이들 속옷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있는 줄 믿고 있었는데 곰팡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젠 안심하고 세탁하세요. 디테일이 다릅니다. 완전 대박.
안방입니다. 자주 입는 옷은 꺼내기 쉬운 곳에 이불처럼 가끔 꺼내는 것은 조기 안쪽에 수납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여름 이불, 블랭켓 등은 돌돌 말아 수납하면 편합니다. 나도 이불장 저 안에 넣었으면 했는데 뭐 옷봉도 없는데 내가 옷을 어떻게 걸어? 그럼 우리가 설치해 드리지요. 옷봉을 설치해서 옷을 최대한 많이 구겨지지 않게 걸어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영복은 세트끼리 모아 지퍼백에 보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1번이 어린이집에서 수영장 간다. 이칼 때마다 수모 어디 갔노? 팬티 어디 갔노? 물안경 어디 갔노? 아이고 찾지 마세요. 세트로 그냥 이렇게 싹 갈 때 들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 주세요. 안방 화장대도 완벽하게. 아직은 아이 셋, 엄마 아빠 모두 이곳에 복작복작 잠을 잡니다. 사진 찍을 당시 이때는 당연히 깔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희 전문가의 손길이 다 닿았는데다가 제가 사진 좀 찍으려고 이렇게 좀 예쁘게 매만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이 셋 준비시켜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일하러 가야 한다면 이불 못 깹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리정돈 오래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간에 역할을 정해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쁘게 옷개어서 줄 맞춰가지고 각 맞춰가지고 수납하면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 성향, 성격에 따라 물건은 다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맞는 가구, 가전을 배치 그리고 물건을 놓으면 좋습니다. 흐트러지게 되더라도 여기저기 흐트러지지 않으니 오래갈 수밖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정리정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